예,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대책회의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이 오늘 도발을 확실한 예? 잘못된 9.19 군사 합의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 행위, 이 도발은 핵무기 개발 이후 우리가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방금 신범철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전술적인 대응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무기 체계를 완벽하게 지금 개발함으로써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앞으로 우리 대응이 정말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저는 합참의장 재임 시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말 무모하다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. 그 당시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연합사령관과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므로 해서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지금 빗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. 이제 우리가 완전히 북한의 어떤 도발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. 이제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.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군사합의 폐기하고 제대로 된 빗장을 걸고 우리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주기를.